네, GPS에 이어갈게요. 매주 금요일은 해외 투자에 대한 이야기 준비를 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ETF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었고, 오늘은 또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좀 들어봤으면 해요. 좋아하시는 술 술. 얘기가 오늘 아마 나올 것 중국 사람들한테 이그 빠이주, 같네요. 요즘 네, 백주. 백주를 빼놓고는 또 이야기가 안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게 되겠죠? 네, 오늘 예. 박지영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중국 시장 이야기를 하면 귀주 못해주, 귀주 못해주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중국은 왜 이렇게 다 술 파는 데가 이렇게 유명하고 시총도 많이 받고 왜 그런가라는 생각이 늘 드는데 중국의 백주 업종을 저희가 봐야 하는 이유, 그래서 일단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우선 간단하게 백주 업종을 봐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중국 대표 지수인 CSI 300과 그리고 중국 백주 업종 지수의 연간 주가 수익률 비교입니다. 이걸 보시면 최근 10년간 12에서 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백주 업종 주가 연간 주가 수익률이 CSI 300을 크게 상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네모 안에 있는 이 12, 1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당시에 반부패 관련 정책을 시행을 네. 하면서 백주 업종에 대한 수요가 급감을 했는데, 공산당 간부들이 집을 털었죠, 그때. 그렇죠. 현재는 이제 주로 이 백주 소비자가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였던 반면에 해당 시기까지만 해도 주요 구매처가 정부 관료나 그리고 비즈니스석상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됐어가지고, 뇌물로 쓰고 그랬던 건가요? 그래서 이제 해당 시기에 좀 반부패 관련 이슈 때문에 수요가 급감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도 밑에가 이제 EPS 추이인데요. 네. 백주 업종의 EPS 그런 실적도 많이 부진을 했고,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때 시기를 제외하고는 중국 백주 업종은 견조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이제 실적도 잘 나왔고, 그래서 주가도 잘 갔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사람들 보면은 차를 많이 마시는데, 술을 그러게요. 막 많이 먹는 거는 취권. 네? 성경 나왔던 취권이. 취권에서는 되게 그술 먹고 하는 거 봤는데, 이 사람들이 뭐 낮에 술 먹고 밤에 술 먹고 취해 있는 건 제가 별로 못 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소비가 많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이 백주 업종의 주요 투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가격은 좀그 주가 측면에서 좀 고평가돼 있다는 논란들이 계속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고평가 이슈가 계속 항상 존재했고요. 특히 최근 2년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견조한 이익 성장 시현해 가면서 이제 이런 주가 하락 압력을 이겨내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향후 3년간에도 중국 백주 업종은 연평균 매출 성장 약14% 정도, 그리고 ROE는 26% 수준을 유지하면서 CSI 300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며,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백주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4% 앞으로 3년간도 사실 뭐 지금도 이미 굉장히 커져 많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팔린다고도 앞서 이제 수치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니 여전히 그 이유가 저는 납득이 잘안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나 궁금한 거는 명품 백주 한 병이 얼마예요?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 마오타이라는 술이 기업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주로 기업이 도매 상들한테 많이 출고를 합니다. 이 출고가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도매 상들이 2차 도매 상 혹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 이렇게 두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 단에서 이 도매 상까지 가는데 이 출고가는 보통 900에서 1,400위안 정도, 우리도 하나로 그러네. 하면 2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근데 그 반면에 이 도매상에서 최종 저희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가격은 현재 2,000위안 후반대 정도로 약두배 정도 이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저희가 정말 사게 된다면은 이제 40만 40만 원. 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만 짜리가 비싼 거예요? 그게 그 가장 이제 마우타이. 일반적인. 일방적이지 않은데, 이제 이 명품 술이라고 할때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술이라고 하는 게이 마오타이 비천 마오타이라는 이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아니, 그 정도를 가지고 뭐 저기 그 공산당 간부한테 뭐 그래봐야 한 50만 원짜리 술을 가지고 저기 그 로비하는 것도 더 비싼 것도 그때 있겠죠. 네, 이게 이제 로비 되면 더 아무래도 비싼 거잖아요. 저희 뭐 발렌타인도 연 그런 30년산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또 가면 있듯이 마오타이도
맥주도 이제 이런 연차가 더 쌓일수록 더 비싼 술이 존재하고 있어요. 수백만 원대 이렇게 그 프리미엄이 붙는 거네요. 네. 나올 때 출고가에 비해서. 그렇구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고 그 시장의 규모는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술을 안 먹는 사람으로서 딱히 이해는 안 됩니다. 막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아니요, 저기 저 이제 저는 중국 가면 이제 그 슈퍼에서 술을 사는 편이에요. 면세점에서 사더라도 가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사 보면은 이제 그 저 도수가 있잖아요. 왜 뭐 45도짜리도 있고 48도 있고 52도 있고 56도 있고 도수가 올라가서 비싼 건 뭐 당연한 건데 이 프리미엄 백주 쪽이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 역시 뭐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백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중국의 국민 술로서 뭐 중국의 음식과 문화랑도 잘 어울려지는 이런 술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고급 백주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지금 한정되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매우 희소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리미엄 백주는 뭐 흔히 저희가 그냥 마시는 술이 아니라 어떤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저는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거 말고 우리도 이제 저기 양주 좋은 거 받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냥 저기 그때 진열해 놓듯이 선물용도 되고 그래서 그래요. 저희 뭐 일반 뭐 의류나 이런 패션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높은 가격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가격이 올라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명품 고급 백주도 이제 가격을 올려도 계속적으로 사는 사람 수요가 계속 있다는 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는 희소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많이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업체로서도 가격 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구조에 있는 것이고 수요도 많이 안 팔면 갖고 싶잖아요. 또 그래서 있는 것이고 해서 이제 실적은 좋다라는 건데 수요 공급을 조금 따져보죠. 네네. 수요단에서 지금 뭐 좋게 볼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들. 네. 수요단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고급 백주의 전체 판매량은 전체 시장의 1%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중국 인구 생각해 보면 뭐 1%라서 많은 거죠. 시장 이런 희소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이제 이런 마오타이가 1위 브랜드인 이제 마오타이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데까지 4~5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 만드는데? 네. 그래서 이 숙성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도 이런 한정된 수량 때문에 최종 지금 기업단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보통 900에서 1,400 위안 정도 하나로 20만 원 수준인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소비하는 대가 소비하는 이 비용은 2,000 위안 후반대 수준으로 약 두 배 정도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차이가 결국은 높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중국도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더 나은 상품에 대한 명품에 대한 수요가 이런 고급 백주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소득이 높아지면 소주 먹던 사람들이 뭐 양주로 한번 가기도 하고 또 와인으로 한번 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소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그거로 봤을 때 계급이 없는 술이기 때문에 대중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손님 들어오면 발렌타인이라도 하나 좀 내놓고 하면은 있어 보이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의미도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그 희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의 결정권. 이게 또 희소성이 있으니까는 뭐 거의 독점이나 과점 정도 되면은 독점적인 이익이나 과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격을 막 올린다든지 이런 적이 그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높은 가격 결정권 때문에 향후에도 가격의 인상 여력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은 백주를 구매할 때 주요 목적과 이제 고려 요소들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제 이 연회랑 선물용 수요가 특히 높습니다. 특히 이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선물용 수요가 매우 높은데 주요 이제 맥주를 구매할 때 고려 요인이 맛과 브랜드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맛, 브랜드. 선물할 때는 아무래도 역시 이런 브랜드에서 고려하는 요인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 때문에 기업들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가격 결정권이 매우 높고요. 그 외에도 이제 중국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제품과 일반 대중 제품 백주의 가격 지표를 나타낸 건데, 네. 15년부터 지금 2020년 말까지 일반 제품은 거의 가격이 플랫하게 가고 있는 반면에 프리미엄 제품은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얘가 근데 소장량으로 가지고 있어봐야 아들들만 좋은 일 시키지. 네? 아빠는 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먹고 맹물을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사실 뭐 많이 팔린다고 하고 뭐 이제 시장 규모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만 아직은 전체 주류 시장에서 중국 내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이제 판매량 쪽으로는 그런데 금액 자체로 네. 판매액 자체로는 거의 60%를 넘고 비싸니까 네, 비싸니까 이제 조금 더 침투율이 높아지면 조금 더 포션이 커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또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면 워낙 희소한 것에 대해 찾고자 하는 심리가 더 강화될 네.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여건도 되는 것이니 네. P와 Q가 모두 늘어나면서 수익은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겠다 이런 논리로 이제 그렇습니다. 봐야 할 것 같고 근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 이게 그냥 일반인들도 같이 먹기 시작하면 이제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안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걸 그 이제 프리미엄을 느끼면서 저기 그렇잖아요. 이제 벤츠 타던 사람들이 벤츠가 너무 대중화되니까 더 이상 벤츠를 타지 않고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무슨 효과라고 하는데 어제 강의하고 왔는데 이게 그 기억이 안 나네. 그럼 가격을 더 높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브랜드 관리라든지 아니면 가격 정책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네네. 있어야지 뭐 시장이 무조건 커진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 백주, 특히 이 프리미엄 백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뭐 돈을 주고 사기가 쉽지가 않은 게 정말 수량이 정말 한정되어 있고 가짜 논란 같은 것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네, 이 돈만 준다고 해서 쉽지 구매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네. 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한다면 그렇죠. 지금 중요한 건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에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우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프리미엄 브랜드는 저는 이제 크게 두 개로 보고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국내에서도 좀 많이 유명한 마오타이라는 술이 있는데 네. 한글로 그대로 가져오면 이제 귀주모테라고도 귀주모테주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2위 브랜드인 이제 오량액이라고 하는 술이 오량액.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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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 2위 브랜드인 오량액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량액 이 기업은 어디에 상장이 되어 있나요? 오량액은 지금 신천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티커는 000858이고요. 000858. 네. 그래서 이 오량액이라는 게 이제 쌀이랑 찹쌀 등 다섯 가지 곡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제 이 오량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네. 오량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까지 가장 지적받았던 문제가 좀 불필요한 중저가 라인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었다라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제품 네 개 모델을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가면서 좀 이미지가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량액에서 나오는 그 술 브랜드도 오량이에요? 오량의 가장 주력 제품은 이제 푸우라는 술인데요. 푸우요? 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네.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수정방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서 이런 술인데 그렇군요. 푸우, 이거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기업에서 나오는 판매 가격은 800 후반대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900위안 후반대, 1000위안이 좀 못 되는 수준입니다. 저렴한 편이네요. 네, 마오타이에 비하면은 그런데 이 대중술 중에서는 이 마오타이 다음으로 가장 비싼 술입니다. 요게 지금 주력.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중국이 가격,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데, 특히 2위 브랜드인 오량액 같은 경우에는 1위 브랜드 마오타이와 이 높은 큰 가격 차이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오타이는 이런 공급
문제가 계속 있는데 네. 이런 반사 이익이 저는 오량액을 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급 문제.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계속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명품들을 찾아가는 이런 심리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회사 측에서 조절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생산 능력에서의 문제인 건지 일정 부분 공급을 조절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4, 5년의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는데 4년 전에 이 만들어 놓은 이 기주가 기주라는 이 농축액이 있는데 이거를 네. 많이 만들어 놓지 못했으면은 향후 5년 후에 그거를 이제 생산을 많이 못 하는 거죠. 늘릴 수가 없는 구조인 거네요. 그래서 이게 쉽게 빠르게 지금 공장을 캐파를 늘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대량 생산이 되면 명품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메스티지가 되는 거니까. 네. 그 이제 빈자리를 적절히 오량액이라는 기업이 노리고 있다라는 네네.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백주 같은 경우도 먹어보면 조금 향들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조금 그 먹기 힘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연태고량이잖아요. 연태고량 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연태고량은 이제 그 독하니까 네. 맥주에 타 먹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농담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실적은 이제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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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중저가 라인을 축소를 하면서 전체적인 판매량은 19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리미엄 제품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ASP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올해의 실적도 향후에도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 20에서 21년간 매출과 순이익 모두 10% 중후반대의 이런 성장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17년과 19년과 같은 이런 가파른 성장세는 당연히 기대하기 힘들지만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명품에 대한 사람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의 이런 가식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백주 업종 특히 오량액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주 모태 같은 경우에는 상해 시장에 지금 그렇습니다. 상장이 돼 있고 여기 시가총액 차이도 많이 나죠. 시가총액 많이 납니다. 마오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본토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시총이 1위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아닌 술인데. 네네. 그런데 이제 홍콩 늘 의문이에요. 홍콩을 제외한 이제 본토에 국한된 거긴 한데 어쨌든 네, 매우. 그러니까 그 조연 앵커도 네. 이해가 안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그러니까. 싼 거, 싼 백조하고 비싼 백조하고 이제 먹어보면 네, 달라요. 네, 네, 시총은 뭐 기준모태주의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수준이네요. 그래도 뭐 어쨌든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네네. 실적 성장의 속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밸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밸류이션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받는 이유도 네. 이제 이런 이유가 가장 큰데요. 밸류션 부담 때문에. 네. 근데 백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우려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적이 잘 찍히는 거 확인을 해 가면서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상식을 좀 넓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귀주 못해도 저기 얘기 들었고 근데 오량액도 들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백주 만드는 회사들이 더 있어요? 아 정말 많습니다. 아 그래요? 상장돼 있는 상장돼 있는 기업도 되게 많습니다. 보통 노주 녹여라는 기업도 있고 근데 그건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양허라는 술도 좀 비교적 국내에서도 많이 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술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행을 좀 자주 다니면서 면세점을 좀 자주 가야지. 그래야지 쭉 저기 그때 술 종류들 좀 보고 그러는데 요즘에 뭐 면세점을 전혀 갈 수가 없으니까 면세점 술 종류 보러 가시는군요. 그때 담배를 안 테니까 네, 술이라도 봐야죠. 그렇다고 제가 뭐 이 얼굴에 화장품을 쓰겠습니까? 아니요, 쓸 수도 있죠. 그렇군요. 예.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저희 귀주 못해주만 늘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격 상승 여력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귀주 못해주가 가지지 못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쪽이 조금 더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쪽도 한번 성장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관심 갖고 볼 만한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오량액이라는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GPS는 술 얘기를 제법 했죠? 너무 좋았어요. 네. 박주영 연구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